공방을 하신다고요?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한테 자랑할 수 있는 엄마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뭔가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은이 친구들이 많이 사는 주변에서 제가 공방을 차렸어요. 네. 항상 예은이한테는 예은아 엄마는 얼굴이 아픈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사람들이 엄마 얼굴 보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야. 엄마는 그냥 아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방을 하면서 친구들이 예은이 엄마의 얼굴을 이제 익숙하게 되었고 제가 공방을 하면서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제가 하나도 이걸 못 벌어봤어요. 제가 지금의 그거 오디션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하나님이 왜 공방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예은이를 감사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키운 게 아니더라고요. 공방에 와줬던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얘기를 우리 예은이가 들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밝으세요? 못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은이에게 얘기를 해요. 예은아, 너는 좋겠다. 정말 이런 것도 잘하는 엄마가 있고 긍정적인 엄마가 있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은이가 들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주위에서 해줬던 저에게 해줬던 격려와 칭찬이 우리 아이에게 심겨져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방에 오시는 분들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하신 것 같은데 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한 명이 와서 수업을 하면 저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 모든 삶을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저는 당신이 김희아를 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연도 하고 TV에 나가고 저는 꼭 책을 낼 거예요. 책을 내면 책 표지에다가 저는 제 사진을 크게 찍어서 낼 거다. 비록 많은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한 명 한 명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면서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것이 더 많은 걸 깨닫습니다라고 해줬던 그 말이 또 저를 여기에 앉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렵고 뭐 지금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그 교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남편에게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빚도 있지만 여보 돈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야지만 우리가 잘 살고 부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 가정에 행복의 부자, 감사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자. 사랑의 말, 희망의 말을 해주는 부자가 되자. 돈 어차피 없는 거 왜 자꾸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을 메고 있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감사한 것만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삶이 힘들고 고단한 거 저는 제가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게 돈을 가져야지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좋은 차, 넓은 집에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육원 아이로서의 삶과 이렇게 점과 이렇게 아픔을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이것 또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남에게 없는 것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멘. 언젠가는요. 우리 희아 씨가 엄마를 조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엄마가 보실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 영상 메시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엄마 저로 인해서 아프지 마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세상에 일찍 손 놓아주셨기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손잡아 보고 싶고 정말 아픈데
누가 나를 놀렸을 때 엄마 누가 나 놀렸다고 엄마한테 내 아이들이 누군가 힘들게 했다고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 저도 엄마한테 나 아팠다고 힘들다라고 얘기해보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저를 만나줄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 본 적이 없어서 그리운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리운 만큼 엄마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두 딸들에게도 대구의 장동건 씨도 포함해서 가족들에게 대구의 장동건 씨에게 간단하게 예은아, 예지야 엄마를 사랑해주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엄마 아픈 얼굴에 너희들이 입 맞춰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너희들이 정말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엄마가 더 열심히 살고 더 감사하면서 살게.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감사를 알게 된 거야. 고마워. 그리고 여보, 예은 아빠, 내가 늘 당신한테 투정 부리고 때론 당신한테 나를 버리라는 말도 했지만 그때도 내 손을 더 꼭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여보 그때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내가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나 정말 당신 호강시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늘 안전운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여보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도 해주고 우리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살자 여보. 나의 남편이 돼주고 나의 두 딸의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보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오늘 희아 씨 만난 거 저도 나중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앞으로 가시는 길 저도 함께 기도할 것 같아요. 아,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아, 내게 주신 빨간 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고 암은 또 뭐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는 글 중에 하나님이 얼굴에 있는 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함께 있다는. 너에게 있는 얼굴의 암은 내가 너에게 행할 기적이다라고 기적이다. 써놨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쓴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와 가진 것들을 네. 통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함께 많이 기도하고 또한 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에 큰 점이 있고 암 때문에 큰 수술을 했어도 오늘 제가 본 희아님의 얼굴은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네. 아, 희아 씨의 이런 고백, 세상의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느냐.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놓아버린 것이다. 어린 생명의 손을 놓아버린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운 만큼 사랑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 가슴에 멍하니 다가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도 희아 씨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남은 생애 동안에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학교를 이제 갈 때도 넓고 빠른 길보다는 사람들하고 덜 마주치게 좁고 먼 길을 택해서 갈 수밖에. 제가 이 주먹을 쥐고 얼굴에 점을 막 치웠어요. 이게 지우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이것들 했는데 여기까지 또 걸렸으나 어떡해.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면 이 점 때문에 제가 세상에 혼자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점 때문에 이것이 복점이 되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가정의 행복의 부자, 감사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자 이렇게 아픔을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이것 또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